지금 뭐 17세 사망한 고3 학생은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다. 음성으로 이제 확정은 됐죠. 물론 병원과 정부 당국에 서로 이제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일단락은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대의 이제 중환자가 지금 상당히 중증으로 에크모를 달 정도로 심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 스톰에 대한 언론, 국민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뭐 20대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중증으로 안 간다, 사망할 위험이 없다라고 이미 인식이 상당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증 환자가 있다 보니까 어떤 반사적으로 놀랍게 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 그중에 또 림프구, 뭐 중성구, 호junctive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림프구라고 하는 그 면역 세포입니다. 우리 군대로 하면 일종의 이제 우리 군의 주축을 이루는 뭐 육군이라고 할수 있겠죠. 보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장 활발한 림프구가 우리 몸의 T 림프구, 뭐 B 림프구 해서 T 림프구 같은 경우는 직접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해서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고 B 림프구는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가 이제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가장 빨리 작용하는 세포들은 뭐그 탐식 세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T 림프가 가장 강력한 면역 세포입니다. B 림프구는 뭐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뭐 1주 말이나 2주 정도에 이제 항체가 거의 대부분 생기는데 지금 T 림프구나 이런 백혈구들이 탄환으로 총알로 사용되는 것들이 사이토카인입니다. 뭐 인터루킨 뭐 인터페론, 뭐 TNF 알파, 뭐 여러 가지 그 총알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사이토카인인데 호흡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뭐이 사실 사이토카인 폭풍은 H5N1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왜냐하면 1990년 홍콩에서 H5N1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이 16명이 18명이 감염돼서 6명이 사망하는 치사율 30%로 시작해서 2003년 이후로 이제 동남아 중국에서 계속 H5N1 조류인플루 인체 감염이 생기고 치사율이 60%였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건강한 성인이었어요. 면역저하 환자라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폐렴이 심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뭐 약을 써도 폐렴이 악화되면서 호흡곤란으로 폐에 물이 차고 또 폐에 출혈이 있으면서 폐를 통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죠. 이때 나온 그 병리 기전 설명이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물론 사스 때 2003년 사스 때도 이제 그런 건강한 성인이 폐렴으로 사망할 때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했고 이번에도 이제 지금 젊은 성인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건강한 면역 시스템이 대부분 물리쳐 준다. 대부분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뭐80% 이상이 경증으로 가고 대부분 우리 면역 시스템이 물리쳐 줍니다. 근데 항상 예외가 있는 거죠. 이런 룰에는. 우리가 항상 뭐 룰이 100%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죠. 예외적으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호흡기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폐 염증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뭐,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세포 군인이 총알을 쐈는데, 사이토카인이라는 총알을 쐈는데, 바이러스만 딱 타겟해서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옆에 있는
정상 폐조직이 유탄을 맞아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폐에 물이 차고 폐에 출혈이 생기면서 폐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죠. 우리가 적당히 그 바이러스와의 전투를 심하게 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견제하면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럴 겁니다.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도 공격하면서 우리 정상 조직은 파괴 안 하고 바이러스를 물려갈 때까지 이제 공격을 해서 적당하게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쾌가 되는 건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건강한 사람이 역설적으로 그 면역세포들이 강력하게 너무 과도하게 탄날 뭐 이게 뭐 총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포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이제 바이러스 겨냥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이토카인을 쏴대는 바람에 바이러스를 넘어서 우리 정상 조직을 파괴하는 그러다 보니까 폐렴이 심해지고 호흡곤란 또 호흡부전 그다음에 전신에 이제 염증 반응으로 해서 쇼크라든지 저혈압이라든지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 시도가 돼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써서 강력하게 인체 면역 시스템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차단하자. 그런 시도도 있었고, 항염증제를 써서 또 그걸 좀 차단하자. 이런 시도들도 있었는데, 사실 특별한 특효약이 없습니다. 특효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염증을,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또 역설적으로 바이러스가 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을 가진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염증은 약화시키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바이러스는 또 기승을 부리게 되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또 악화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사실 뚜렷한 약물 치료가 없다. 뭐 면역 억제제나 또는 면역 조절제를 투여해 보기도 하는데 여러 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과도한 염증 반응을 해결할 약물은 없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감기를 심하게 앓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게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혹시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뭐 특이 체질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뭐 그런 상상도 해보지만은 어떤 뭐 특이 유전자나 특이 형질,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뭐 궁금증도 있는데 사실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그걸 미리 알수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빠지기 쉬운 체질이나 면역 형질이 있냐. 그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알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